충남을 상징하는 새로운 곡이 경연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전국 250여 개 응모곡 가운데 최종 결선에 오른 10곡이 열띤 경연을 펼쳤는데 전통과 현대, 특히 우리 소리를 접목한 대상곡은 앞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 될 전망입니다. 조상현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열창을 하는 가수는 새로운 충남의 노래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거꾸로 프로젝트 팀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했다는 평가에 걸맞게 악기는 물론 곡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화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250여 곡이 응모한 가운데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10곡은 충남의 문화유산과 위인, 자연과 특산물까지 노래했고 가족과 12인조 밴드, 국악과 재즈, 락까지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참가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대상곡은 대전과 충남의 젊은 음악 인재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곡인데 앞으로 충남을 상징하는 곡이 됐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충남 전역에 저희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이런 노래와 그런 가사들을 외우면서 우리 충남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들은 이번 대상곡 충남의 노래를 찾기 위해 TJB를 통해 지난 6월부터 넉 달간의 공모전을 가졌고 지난해 재선정된 소나무와 참매, 국화 등 충남의 상징물과 함께 충남을 대표하는 노래로 각종 행사와 캠페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남의 여러 행사라든가 어떤 홍보성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게 각종 이 노래가 불려짐을 해서 충남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하나의 상징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5일 충남 도민의 날에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가 과거 서울의 찬가처럼 충남을 상징하는 노래로 충남인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억되는 노래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